휴대전화 사용 정지를 해제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? 신분증 번호가 있으면 추가로 휴대전화 기종만 알려줘도 사용 정지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 탓에 도난 신고를 하고도 수백만 원대 피해를 안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.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61살 강덕엽 씨는 최근 입원했던 대학병원 병실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습니다. 강 씨는 곧바로 통신사에 도난 신고를 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했습니다. 하지만 얼마 후 고지서를 받은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.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100만 원 넘는 요금이 청구된 것. 고지서 뜩 날아왔을 때는 그거 또 뒤통수 맞았는 것처럼 정말 황당했다. 결제가 이뤄진 시각은 강 씨가 통신사에 도난 신고를 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. 휴대전화 절도범이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임의로 사용 정지를 푼 겁니다. 절도범은 훔친 신분증으로 주민번호를 제시했고 통신사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휴대전화 기종만 추가로 확인한 뒤 사용 정지를 풀어줬습니다. 도난 신고된 전화기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. 최초에 접수를 받을 때 단순 분실과 신분증이라든지 핸드폰을 도난 분실해서 한 것은 분리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야 되고 신고하는 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. 해당 통신사는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. 저희 상담사가 확인하시는 분은 없습니다. 특별자가 직접 본인이라고 했던 분이 있었고 고객님이 직접적으로 구글 쪽으로 요청을 해서 좀 처리 접수가 좀 필요한 사항. 통신사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 때문에 도난 신고와 사용 금지 조치를 하고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.